저는 자 원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심세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지심세현님 작가님 그 소개를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심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 길게 뭐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그 이름의 그 네. 뜻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근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지심세현이라고 하면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사실. 네. 네, 뭐 어떤 분들은 손으로 그려서 네. 손가락 지에 마음심이냐고 물어보시는 아. 분들도 있고 뭐 아버지 성함 지에 아. 엄마 심 해가지고 약간 네, 네. 성을 합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둘 다 아니고요. 노지심의 지심입니다. 아. 고등학교 때 별명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레슬러 노지심이 네. 아니고 그 수호지에 나오는 지심이라는 그, 아. 그 캐릭터 이름에서 따온 별명이죠. 수호지에 어떤 캐릭터인가요? 그 노지심이라고 네. 그 파괴승인데 아. 네. 이제 그 호걸 중에 한 명. 네. 문신 많고 빡빡이고 그래서 약간 그 캐릭터가 이렇게 겹치니까 사람들이 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다가 네. 이제 픽스가 된 거죠 저는. 그럼 타투에서 예전에 타투이스트도 했다고 제가 네. 들었었는데요. 네. 타투와 원래 그림을 같이 병행했었던 건지 아니면 하시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뭔가 좀 더 저는 그림이 먼저예요. 아.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네. 동네 이제 친한 형들이 이제 네. 문신을 하고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문신이랑 뭐 좀 가까워지고 또 저는 좀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 좀 오래 살았어서 그 타투에 대한 그 장벽이 좀 없었어요. 그 마오리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좀 했고 네. 그 아저씨께서 타투가 좀 많이 있으신 그 분이라서 그 장벽이 좀 낮아가지고 네. 저는 그 타투로 들어가는 거는 되게 좀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러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제 한국 분이시니까 호적 판다고 많이 하셨죠. 근데 아. 이제 어느 순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 어느 순간이 어느 정도였을 때였어요? 제가 한 그 문신을 안 보이는 데다가 계속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막 옷 입으면 안 보일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너 뭐하고 살려고 계속 네. 문신을 이렇게 하냐. 저는 네. 그림 그리고 문신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럼 또 문신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저 그 얘기 듣는 다음 날 머리에다 문신하고 있어요. 약간 돌아올 수 없는 아. 그러니까 9to5는 절대로 네. 못하는 그 선택을 그냥 해버리고 싶었었던 아.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길을 아, 좀 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는 네. 아니면 뭔가 내가 만들어서 창작을 해서 네.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을 갖지려고 그때 아예 선을 그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결단인 거네요. 뭐 약간 그렇게 거창하진 그러니까, 않았는데 네, 본인만의 어떤 네. 그 그냥 뭐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지금 이번 전시 개인전이 첫 번째신가요? 아니면 두 번째? 아니요, 저 개인전 많이 네, 꽤 다섯 번? 다 대여섯 번 정도? 아, 대여섯 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인사동에서 전시를 몇 번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작업을 좀 하다가 독일로 가서 네. 독일에서 이제 좀 살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네.
개인전을 또 몇 번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개인전은 지금 세 번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돌아와서 네. 독일에서 돌아와서 한 개인전이 이제 세 번 정도. 세 번째. 예. 이번 그 전시가 찰나라는 그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그 제가 전시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찰나라는 거에 좀 많이 꼽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을 보는 그 찰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제가 그리는 찰나가 있고, 보는 찰나가 있고, 뭐 여기서 관객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는 그런 찰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찰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시간이라는 거에 제가 많이 꽂혀 있는데 네. 그 이런 그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바위랑 파도랑 이 부딪히는 순간이 항상 부딪히는 순간에 파도는 계속 바뀌고 그 돌은 부딪히는 순간에 바뀌진 않지만 천천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마모되고. 네. 그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식으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작업들 같은 걸 보면 제 그림을 계속 그리고 그걸 밀어내고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하는 방식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을 레이어로 좀 보여드리고 그 안에 그 시간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폭발이라는 것에 좀 대비해서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찰나가 이어져 있다는 것과 그 찰나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림 그리실 때 네. 손으로 그리시잖아요. 네. 어떤 그런 게 해야겠다 혹은 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한번 해본 거였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붓을 써서 물감을 찍어서 바르는 데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붓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제 감정들이나 제 생각들이 휘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막 찍어서 내가 물감을 집어서 바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좀 빠르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관객들과 저 사이에 한 단계를 좀 줄이고 싶은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네,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내 감정들이나 내 표현들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좀 오래 손으로 했기 때문에 좀 편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림 그리실 때도 네.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냥 쭉 이어지신 건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개인전 때도 손으로 그때부터 계속 손으로 그렸거든요. 붓을 꽤 오랫동안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붓 자체, 그러니까 붓이 뭐 안 좋다는 건 아니고 편해서 그냥 그때는 좀 안 맞았고 뭐 지금은 손이 편하고 그래서 손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밀어낼 때 뭐 이럴 때는 그러니까 되게 좀 빨리 손에 집히는 걸로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편이라서 그냥 뭔가 그림을 물감을 밀어낼 때도 밀 때도 쓰고 뭐 박스도 쓰고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 같아요. 좀 더 약간
약간 뭐라고 본능적이다? 뭐 약간 좀 더 원초적으로 네, 좀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느낌이 있죠. 네, 좀 이렇게 원 그 마음에 또 네. 사실 원초적인 거를 표현하시려는 느낌이 좀 그림에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게 보이면 네. 너무 좋은 거죠. 아, 제가 그 사실 처음에 엄청 팬이 됐었던 게 그 뭐 그림도 되게 멋있었고 이제 그림을 찾아보면서 라이브 페인팅을 하는 거를 봤는데 와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이게 단순히 퍼포먼스 그 이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 보통 라이브 페인팅을 하시면 어떤 좀 뭐랄까 시작한 계기? 뭐랄까 그런 게 어떻게 됐을까요? 왜 또 그런 거를 또 보이는 거를 또 꺼리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오래전에 코리아번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동생들이 그 거기에 연결이 돼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막 불을 돌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 결국에 마지막에는 태우는 그런 뭐 행사 같은 거였는데 약간 버닝맨 같이 이렇게 네. 만들어서 태우잖아요. 버닝맨 코리아번이라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아는 동생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한번 네.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그림을 그린 게 아마 그때가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부에서 라이브 페인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저는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그때 표현했던 거랑 지금 표현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보여주는 작업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그런 에너지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계속 조금씩 라이브 페인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라이브 페인팅 그림을 그리실 때 이 찰나 이 작품들을 보면 지금 자연 현상 같은 것들을 많이 담으셨잖아요. 그러면 막 그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 모습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뭐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신다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바다 풍경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제주도에 좀 오래 그냥 한 달 정도 네. 가 있을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개를 산책을 시켜주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디를 가는 동안 개를 맡아둘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제주도를 가서 강아지 맡아주고 제주도에서 좀 살겠다 해가지고 제주도를 가서 이제 개 산책 시켜주고 이제 해변을 계속 이제 걷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곳을 계속 걷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다 그리면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 또 있었지만 그 원하는 파도를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계속 기다리고 네. 바다를 계속 관찰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원하는 파도가 나올 때까지 좀 오래 기다리고 사진을 찍고 이런 그게 반복이 매일 되다 보니까 루틴이 생기다 보니까 좀 내려놓게 되는 것도 있고 바다 보면서 좀 마음도 좀 가라앉히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좀 거치죠. 가서 구경하고 관찰하고 사진 찍고 그거를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나중에 사진으로 보면서 이런 느낌의 것들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화폭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사진 찍고 기다리고 찰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찰나를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다 제목들도 네. 그 어떤 장소와 그 날짜로 다 사진 제목을 예 제목을 정해놓고. 좀 에스트랙한 작업들도 다 어떤 제가 출근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들이 떠올랐는데 그 상황들을 이제 캡처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작업을 그리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포인트? 약간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림이,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그림을 제... 그리는 거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뭐가 있지? 자주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자주자주 보고 자주자주 뭐 물감도 만져보고 화폭도 만져보고 그런 게 제일 좀 생활에 가까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집이랑 작업실이랑 가까워야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면은 한번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막 앉아가지고 그 시동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좀 가까워야 이제 다 준비가 돼 있는 걸 몸만 이렇게 가서 그림 그리고 이게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생활이랑 가깝고 집이랑도 좀 가깝고 이런 거를 좀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거 이제 전시가 이번 주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게 방 이제 이게 올라갔을 때 이제 끝났을 텐데 네. 다음 뭐 전시라든지 혹은 뭐 라이브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계획되어 있는 것도 좀 있을까요? 그 지금 해외 전시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네. 개인전은 언제 또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렇게 이렇게 세팅해놓은 건 지금 없고 앞으로 아트페어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계속 저도 찾아봐요. 전시할 곳이나 뭐 이렇게 아트페어나 라이브 페인팅은 네. 어쩔 때 어떤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하시게 되세요? 그 라이브 페인팅은 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라이브 페인팅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따로 연락을 주세요. 뭐 브랜드나 뭐 행사나 네. 연락을 주시면 가서 그림을 그리고 네. 그 그림을 거기 두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브랜드들이랑도 일을 하기도 하고 장소랑도 하기도 하고 저희와 또 언젠가는 함 좋죠. 재밌으니까. 저는 멋있어가지고요. 예. 예전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자주 기회만 되면은 막 다 하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조금 이제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네.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랑 하실 네. 거죠? 네. 뭐 하게 되면 참 좋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 작가라고 하긴 어렵겠다. 작가님이라고, 작가 페인터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게 명칭을 해야 돼? 저는 그냥 그 되게 네. 저는 항상 네. 어색해요. 작가님. 그러니까 저도 작가님, 페인터님 뭐 이런 되게 어색하고 그냥 이름 불러주시면 아. 무슨 신 이런 거 괜찮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거의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네. 때문에 아, 네. 네. 그러면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네. 약간 최종 목표가 있나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 5년 후에 뭐 10년 후에 이런 생각 기세가 네. 그 항상 이런 인터뷰를 할 때 겸손해 보이려고 네. 아 저는 그림을 평생 그리고 네. 꾸준히 그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 말을 계속 했는데 네. 사실 평생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림을. 네. 그러니까 뭐 어디에 전시를 하고 어디 막 좋은 데서 막 전시를 하고 오프닝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 그림을 평생 그리는 게 진짜 어려운 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없어지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 꾸준하게 그림을 계속 그리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좀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진짜 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플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목표예요. 그 좀 이렇게 평생 그림을 꾸준히 그렸으면 좋겠다.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계속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얘기도 있어야 되고, 내가 힘도 있어야 되고. 네. 그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네, 너무 네. 당연한 것 같지만, 되게 네 그렇죠.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네. 절대 당연하지 않고, 네. 진짜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삶이 있잖아요. 네. 그냥 생활이 있잖아. 네. 그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계속 그림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오래 그리려면. 공감합니다.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래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것을 네. 꾸준하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또 너무 당연하지 않은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네.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약간 이제 어떤 사람으로서의 꿈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뭔가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약간 지향점이나 어떤 꿈? 마지막 뭐 그런 것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만남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헤어짐을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요즘에는 생각하는 나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만남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 의연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면 되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만남이랑 헤어짐에 되게 꼽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좀 아프셨는데 그때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네. 뭐 이거를 당연히 어쨌든 헤어짐이 항상 있을 건데 이걸 좀 우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의미심장하고 근데 그게 의미심장하고 뭐 거창하다가 거창하다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항상 일단 네. 네. 되게 의외의 답변이어가지고 사실 저도 되게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또한 사실 또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마음가짐과는 또 별개로 쉽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다르고 네. 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만남에 있어서는 좀 그런 허들이 없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선입견이 헤어짐은 항상 언제나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있어서 좀 많은 노력을 더 많이 노력을 한다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거에 좀 더 의연해지는 게 좀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항상 모든
뭐 사람이든 일이든 뭐 네. 뭐든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요즘. 알겠습니다. 일이 많아서 파도가 많아서 제가. 네 오늘 인터뷰가 이제 끝인데요. 네 혹시 뭐 하고 싶으셨던 말이 좀 있으신지 또 혹은 뭐 반대로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신지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근데 켈 씨는 네.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로서 끝이라든지,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람으로서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런 거가 그러니까 제 얘기만 했으니까 좀 네. 듣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일로서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예, 지금 이 그러니까 브랜드도 네. 하시고 네. 공간을 하시잖아요. 네. 그걸로 추구하는 게 뭔지. 아 일단 추구하는 거는 사실 브랜드를 시작했던 거는 사실 저는 옷이랑 영화랑 건축은 약간 종합 상업 예술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림과 또 비슷하게 브랜드는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옷이라는 것도 있고 뭐 사진으로서도 그게 가능하고 또 공간에서도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로 보여지고자 하는 어떤 본인의 생각들을 좀 메시즌 어떤 컬렉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저도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제 일에 있어서는 지향점인 것 같고 뭐 샵도 마찬가지고 샵이 갖고 있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셀렉션의 어떤 기준 그걸 지켜가면서 그 하나의 방향대로 꾸준히 갈 수 있다? 라는 꾸준히 가는 거? 한 방향으로?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수치적인 목표가 우선이 되기보다는 일단은 방향과 그게 더 일단 우선순위가 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결과는 좀 따라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일이 약간 삶이랑 거의 동일시 됐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약간 일과 삶을 동일시하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혼란의 상태 아닐까? 머릿속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네. 아, 너 커서 모델래? 그랬는데 다 컸어. 이제 다 컸어. 뭐가 돼야 되나? 이런 얘기가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형이랑 막 얘기하다가 아 야 너는 커서 모델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냐? 우리 다 컸잖아. 뭐 돼야 돼? 뭐 이런 얘기 계속. 네. 그 삼각지 역 쪽에 바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쿤스타시라고. 독일어로 쿤스트랑 네. 영어로 스태시랑 네. 합쳐서 만든 건데 저희 갤러리 친구들이랑 이제 DJ랑 디자이너 친구랑 저랑 해가지고 이제 약간 아지트처럼 만든 공간 하고 있죠. 다음에 거기 한번 가겠습니다. 아. 한번 저 좀 영상이랑 좀 상관없이 그냥 네. 술 마시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 더 깊은 얘기가 아니어도 가벼운 얘기여도 네. 그냥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 뵀을 때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너무 잘 반겨주시고 네. 사실 처음 보는 건데 너무 그래가지고 감사했어요. 놀러 오시면 아니면 연락을 먼저 주세요. 아 네. 안 나가는 날도 있고. 아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